이번 시간은 물탱크의 물이 비워지는 속도를 통해 비율의 개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1분간 물탱크 A와 물탱크 B의 물을 각각 흘립니다. 가장 먼저 물탱크 A입니다. 다음으로 물탱크 B입니다. 이번은 1분간 물탱크 A와 B의 물을 동시에 흘립니다. 그럼 어느 쪽의 물탱크의 물이 먼저 비워졌을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선택해 보세요. 선택이 끝나면 재생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물탱크 A와 B의 물을 동시에 비웁니다. 그림을 봐주세요. 물탱크 A 쪽의 물이 먼저 모두 비워졌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물탱크 A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물탱크 A는 9 등급분, 물탱크 B는 7 등급분 물이 차 있습니다. 1분간 물탱크 물이 줄어드는 상태를 보면 1분 후, 2분 후, 3분 후, 4분 후, 5분 후, 6분 후, 7분 후. 이렇게 물탱크 A는 1.5 능금씩, 물탱크 B는 1능금씩 물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탱크 A의 물은 6분 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1분간 물탱크 A와 물탱크 B의 물을 각각 흘립니다. 가장 먼저 물탱크 A입니다. 다음으로 물탱크 B입니다. 이번은 1분간 물탱크 A와 B의 물을 동시에 흘립니다. 그럼 어느 쪽의 물탱크의 물이 먼저 비워졌을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선택해 보세요. 선택이 끝나면 재생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1분간 물탱크의 물이 줄어드는 상태를 보면 1분 후, 2분 후, 3분 후, 4분 후, 5분 후, 6분 후. 이렇게 물탱크 A의 물이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눈금을 읽습니다. 다음으로 1분간 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들까 생각합니다. 1분 후, 2분 후, 3분 후, 4분 후, 5분 후, 6분 후. 이렇게 물탱크 A는 1.5 능금씩, 물탱크 B는 1 능금씩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